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고요. 저는 상임대표 김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본질을 흐리는 일부 이 조국 일부 대학들에서 조국 사태 촛불을 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이 촛불을 좋아하고 이 촛불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세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세력은 자유한국당과 적폐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 사실 자유한국당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화가 납니다. 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검찰 개혁을 막아서 자한당을 비롯해서 이 적폐 세력들이 한몸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 뒤에서 지지해줘서 이 촛불 정부, 우리 여러분들이 세운 이 촛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 부정하고 진정으로 불공평한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적폐 세력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을 비롯해서 나경원 등 이 뭐 김성태, 장재원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청산을 우리 대학생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11월 2일에 우리 대학생들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90주년을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검찰 개혁과 이 토착 외구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구속까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촛불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네, 감사합니다. 서초동에서 밝혀진 이 촛불이 광화문에서도 다시 한번 지표 올라서 검찰 개혁과 이 적폐 세력들을 확실하게 청산시킬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항상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노래 두 곡 불러드릴 텐데요. 어떤 노래죠? 네. 네, 다시 광화문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H.O.T인가 G.O.D인가요? 네. G.O.D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후레쉬 켜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다시 광화문에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방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 내거리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적폐청산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방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밤은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한송 즐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밤은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박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말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 똥머리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 좀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이것이 그대로 싸울 땐가 포기할 땐가 꺼진 운명에 굴복하고 맨 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언제고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넘어두고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아 너와 촛불 하나 이 자리 촛불 하나 촛불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따라 하나 멀리 보이는 화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버님 어서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린 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저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주께 감사합니다. 한국대학생 김정욱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즐거우시죠? 개싸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멀리 광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걸로 유명해지기 전에 또 다른 걸로 되게 유명해지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불어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요. 기자들이 이 조사불어라는 말을 듣고 이게 전라도 조사해불어 사투리라고 오해를 하셨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광주 멀리 광주에서 오신 백금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8대 왔고 오늘은 21대 왔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다음 주는 몇 대 오겠습니까? 예, 박터지게 싸울랍니다. 옥황상제께서 서초동을 내려다보시더니 저승사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금세 리콜이라고 하셨겠다. 좌우사자 일찍사자 월찍사자 검찰청에 달려들어 네가 이놈 금세더냐. 이놈이 깜짝 놀래. 아니 나는 떡금이요. 떡금이면 더욱 좋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떡값이라 받아먹고 상품권에 벤츠까지 뱉어지게 처먹으니 삼성에서 상품권 받아갖고 후배들은 안 주고 지 혼자 다 처먹어본 놈 이름이 뭐라더라마는 뇌물 받고 떡값이라 헛소리를 짓거리니 용서할 수 없느니라 떡금 놈을 몰아가자. 이놈이 더욱 놀래. 아니 나는 새금이요. 새금이면 더욱 좋다. 발정난 개새끼인가 이리기우 저리기우 업소 가서도 거시기 별장 가서도 거시기 피의자랑도 거시기 거시기 연락께 얼마나 힘이 드냐. 내가 보약을 알려줄 것이 있겠고 요대로만 퍼먹어라. 보거를 한 200마리 잡아갖고 배도 따지 말고 푹 끓여 거기다가 진해 100마리 두꺼비 50마리 넣고 비상 부자 초 순을 각 한 근씩 넣어서 사흘만 푹 다려가지고 한입에 털어넣으라. 변강쇠가 되든지 뒤지든지 양당간에 결단이 날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느니라 새껏 놈들 몰아가자. 이놈이 더욱 놀래. 아니 나는 썩검이요. 썩검이면 더욱 좋다. 삼천리 금수강산 썩은 내가 진동기 냄새난데 찾아보니 이놈들 양심이 푹 썩어서 난내로다. 똥어줌을 둘러쓴들 이보다 더할 소냐. 개작두를 가져다가 썩뚝썩뚝 썰어주마. 썩검 놈들 몰아가자. 이놈이 기가 막혀. 아니 나는 그도 아니고 그냥 깡패 새끼요. 깡패 검찰 더욱 좋다. 국민들을 희롱하고 인명권자 조롱하고 직속상관 겁박하니 인의의지 전이 없다. 이 사가지 없는 놈들을 몰아가자. 불문곡직 달려드니 이놈들 하는 말이 아이고 저승사자님 글씨 쓰는 펜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데 지 마음대로 소설 쓰고 가짜 뉴스 퍼뜨려서 국민들을 기망하는
기레기 새끼들도 같이 잡아가오. 오냐 염려 마라. 너희들은 내가 패키지로 데려가주마. 하고 우 허니 달려들어 호랑이 갯밥 치듯 마른 하늘에 벼락 치듯 벼락 딱 비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러서 그놈들 데리고 간 뒤로는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더라. 끝까지 싸웁시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즐거우셨죠? 야, 이렇게 두 달 동안 검찰이 했던 일 화만 났는데 백금 열사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 다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서 일어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힘차게 좀 일어나십시오. 지금 서초역을 중심으로 사거리에 꽉 가득 채운 이 촛불들을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함께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